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번째 88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 14번째 시간이에요. 14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공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도일체 고액에 대해서 풀 거예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현신 연말이요 한복자연 일하단화보 불도생사니라나 이 몸이 물거품 같다는 것을 보게 되면 스스로의 모든 법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악마의 꽃이 피어남을 꺾어버리면 악마의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근과 육경의 작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기코의 몸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만들어내는 생각을 악마의 꽃이다. 마음이 나고 죽는 생사를 보지 않을 것이리라 라고 해서 중론의 첫 번째 경에 아함경의 첫 번째 경에 무상경이죠. 결국은 다 공한 이치를 알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요. 결국 공안 이치 알아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부처님 경전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도 금강경 오가예를 풀고 제가 다 하겠지만 핵심은요 그냥 공이에요. 공 부처님 가르침 공. 거기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근본적으로 네 가지로 함축을 시키면요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를 딱 네 가지로 함축시킬 수가 있어. 그 네 가지가 뭘까요?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네 가지로 딱 쪼개면 뭘까요? 고진멸도입니다. 고진멸도. 그게 초전 법륜이고 마지막 법륜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고진멸도 뿐이 없다. 그 이치를 터득시키는 것 뿐이 없다. 그래서 결국 고진멸도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육신통 가운데 뭐를 해요? 누진통을 얻는 거예요. 누진통. 누진통만 얻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다른 다섯 가지 통은 그냥 통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누진통 얻는 과정이 사성제 8정도잖아요. 그래서 육근과 육경의 작용을 우리는 악마의 꽃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피어남을 꺾어버리면 마음이 나고 죽는 생사를 보지 않을 것이다. 왜? 좋고 나쁨을 분별을 해가지고 좋고 나쁨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데 고진멸도의 이치만 알면 전부 뭐에다 환상의 꿈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분별작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다 뭐예요? 생사를 버리게 되죠. 생사를 버리게 되면 그걸 갖다 일러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열반을 한다. 열받을 일이 없다. 좋고 나쁨의 분별이 없어지면 결국 열반에 이른다. 결국 우리가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배우는 게 반야심경 아니에요? 반야심경. 결국 공한 있지 않은 거래. 지난 시간에 한 게 개공이잖아요. 관, 자재보살, 그지 않아요?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에 한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시 지혜로 저 언덕에 오를 때에 어떻게 해서 저 언덕에 올랐느냐는 얘기예요. 조견 환하게 비춰봤어요. 뭐를? 오늘 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다라고 했어요. 색수상행식이 알고 보니까 전부 공하다는 것을 개공 다 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육신이든 정신이든 가만히 살펴보면요. 항상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이 하루 차이지만요. 여러분들 육신이 안 변한 것 같지만 헤어스타일도 변하고 그동안에 머리카락 한두 개 빠졌을 것이고 또 옷을 입어서 다른 걸 입을 테고 주름이 뭐 하나 잡혀서 잡혔을 테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열받거나 어제는 열받았는데 오늘은 괜찮거나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지 않아요.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깨치라라고 했냐면 무아를 깨치라라고 했어요. 무아. 무상의 무아. 내가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 무아를 깨치는 게 결국 뭐예요? 아공, 아공. 세상은 다 무상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법공이에요. 구해봤자 구할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다. 그게 뭐예요? 구공이에요. 삼공의 이치를 알면 뭐예요? 다 우리는 열반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온이 색상의 행식뿐만 아니라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라고 하니까 또 진짜 없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있긴 있는데 고정된 게 없어요. 고정된 게.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공이야. 고정된 게 있으면은 유란 말이죠. 근데 고정된 게 없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공이야. 그래서 그걸 진공묘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았어요.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니까 결국 색상행식의 작용이 육신이든 돈이든 집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또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괴롭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느껴지는 작용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니까 결국 뭐요? 내 것은 없다. 무아소요. 근데 우리는 고통을 받는 원인이 뭐예요? 내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돈, 내 집. 근데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치를 알면 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나 풀이나 똥 같은 거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누가 저기 와서 돌멩이 하나 주워간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뭘할 사람이 있어요? 풀 하나 이렇게 잘라간다고 해서 뭘할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를 건드리면 화가 나고 하겠지만 이게 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나 역시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하면 건들든 찔르든 때리든 아무 소리 안할수 있는 건 부처에 높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알으려는 게 부처. 나가 없다는 거. 나가 없고 내 것이 없으니까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여러분 저 뭐요? 어느 나라야? 라오스에서 뭐700몇 메타의 댐이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때문에 밥못 먹고 잠못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 때문에 밥못 먹고 잠못 잤어요? 내 새끼가 나가가지고 하루 안 들어오면 잠 자요, 밥 먹어요. 그 차이야. 내 것이다라고 하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치를 알면 번뇌가 생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알고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치가 전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야. 공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할게. 도일체고 얘기. 도일체고해.
도. 무슨 도? 건널 도. 어디를 건너요? 우리가 피안으로 가려면 어디를 건너? 조주의 관음원을 가려면 어디를 건너요? 돌다리를 건너잖아, 목다리를 건너잖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잘해놨어. 조주 그 관음원에 들어가는, 관음사 들어가는 돌다리가 어마어마해. 옛날에는 나무다리 뭐 이런 거였는데, 관음원에 조주를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면 돌다리를 건너야 된다라고 했어. 조주선사 어록도 내가 다 뽑아놨어요. 마주선사 어록도 다 뽑아놨어. 251과목 뽑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입맛대로 튕기면 내가 그대로 강의 나갈 수 있어. 강의 준비는 다 끝난 상태야, 나는. 책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어느 걸 갖다 놓고 강의해달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전덕에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려면 고통의 바다를 뭐예요? 건너서 가잖아. 저승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저승사자 아저씨하고 뭘 타고 가? 배를 타고 가잖아. 기독교에서는 어디로 건너가? 요단강. 그건 또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으로 가려면 건너가야 돼. 어디를 건너가? 고통의 바다를. 이 세상은 오타각세예요. 사바세계야.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아. 인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가민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이 많은 세계를 고통이 바다와 같이 많다 해서 고해라고 그래. 그래서 꼭 건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넌다. 근데 사실은 건널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마음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요, 열반락이요, 부처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건넌다고 표현해요. 실제로 건너는 걸 건넌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공안 이치를 보니까 일체 고통과 행란을 건넜다.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간다가 도 일체고, 이것이 결국 모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초월한다, 제도한다. 예를 들면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을 뭐예요? 고통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끄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제도한다라고 그래.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걸 중생구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중생구제 하면 뭐돈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입을 거 주고 이게 중생구제인 줄 알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중생구제야.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신랑이 늦게 들어온다고 승질 부릴 거 아니야. 나는 당신 일찍 들어오면 좋은데. 한마디 던져놓고 일찍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신랑 마음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화내야 돼? 안 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화내야 안 내야? 안 내면 부채고 내면 중생이요. 그래서 바로 불행의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불행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가는 거, 고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건넌다라고 해요. 건넌다. 그래서 일체다라고 하는 건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일체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뇌리에 남아서 괴롭히는 것, 넘고 넘어야 할 거대한 산과 같고, 건너고 건너야 할큰 강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상태, 해결되는 상태를 우리는 도다라고 표현해. 도, 건넌다.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으면 뭐예요? 도요, 도. 건넜어. 신랑이 맨날 늦게 들어와서 고민을 하는데 신랑이 일찍 들어오게끔 했어. 여수짓을 하든 좀 인상을 한번 쓰든 해서 어떻게든 일찍 왔어. 그럼 뭐예요? 도요, 도. 또 병이 생겼는데 병이 해결이 됐어. 이건 도야. 남편의 승진 문제, 자녀의 진학 문제, 금전적인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해결하는 걸 도라고 그래. 도. 걷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근데 해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 그래서 해결돼서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피안이라 그러고 해결되지 못해서 괴로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차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얘 하나가 그냥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 게요. 정반대. 그런데 이 벽을 허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 공안 인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45년 가르친 끝이요. 요거 하나 알면 그냥 끝. 근데 왜 3, 40년 절에 다니면서도 왜 이 이치를 몰라? 왜 몰라요? 절에 이 이치 배우러 다녀. 맨날 공한 게 아니라 소원 성취하고 우리 신랑 일찍 들어오고 남편 잘 되고 새끼 잘 되고 그러러 다녀. 그럼 공한 거 배우러 다니는 게요? 탐욕심 배우러 다니는 게요? 그럼 300년을 다니면 깨치겠어? 3000년을 다니면 깨치겠어? 우리 불교의 존재 목적은요.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뭘까? 행복한 삶이야.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그런데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행복이 반인지 불행이 반인지는 몰라. 현재 상태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들려고 하면, 더 큰 행복의 삶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주머니가 큰 사람이 많이 담겠어? 주머니가 없는 사람이 많이 담겠어? 마음의 벽을 허물면 돼요. 무한정 담겨. 지금보다 더 행복하려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없애야 돼요?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간단하지. 여러분들 다 도인 될 거예요.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비우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행복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존재의 실상이 전부 공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우린 어느 한 부분에 끄달려서 괴로움이나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온이 색상행식이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비우는 순간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즐거움. 여러분들 즐거움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 즐거움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즐거움을 갖다 여기다 잔뜩 담아 놓으면 즐거워질까요? 혹시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이 있다면 괴로움 자체를 뭐예요? 비워버리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흔히들 우리 불교의 기본 이념이 결국 해탈 열반 사상이다라고 해요. 해탈 열반 사상. 그럼 해탈 열반을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담으면 되죠? 해탈 열반을 어떻게 담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해탈 열반을 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탈 열반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즐거워야 되겠다. 내일은 오늘부터 더 나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뭐예요? 비워버리면 해탈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남편 잘 돼야 되는데 새끼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다녀요. 버리려고 다녀요. 부처님 가르침 버리라고 그랬어? 채우라고 그랬어?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절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걸 왜 불교라 그럴까?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인데?
불교 불자, 가르칠 교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닌데 불교라고 할까요? 왜 절이라고 할까요? 무당집이지. 우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요, 있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가족이 있잖아, 자식이 있잖아. 있는 걸왜 없다라고 자꾸 보라고 그럴까? 있는 걸왜 없다라고 보라고 할까요? 신랑이 어제 여러분들 비자금이라고 여름에 힘든데 더운데 살짝 애들 안 보게 나가서 자네 맛있는 거 사서 먹어. 좋은 거 하나 사.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근데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고 슬픔이고 즐거움도 괴로움도 우리가 뭐에 알고 보니까 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간으로 안 보고 뭐예요? 영원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자꾸 쌓으려고 그러고 나쁜 건 자꾸 버리려고 해서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순간 기쁘고 행복하지요. 바가지 긁힐 걸 생각해 봐. 그럼 기뻐요, 슬퍼요? 합해 놓으면 뭐예요? 본전이야, 본전. 그러니까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어. 이게 왜 그래? 공이라.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공수래, 공수가 되잖아. 그래서 기쁨, 슬픔, 미움, 성냄 등의 감정 등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건데 우리는 뭐요? 착각을 하면서 괴로움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더워. 요즘 보는 사람마다 입만 열면 더워, 더워 그래요. 그 더워 소리 언제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좀더 지나면 뭐라 그러고 다녀? 추위 있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추위도 더위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공한 것이에요. 있지만 순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추위에 더위에 빠질 것도 아니고 기쁨 슬픔에 빠질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결국은 뭐요? 어디를 건넜어?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어. 그래서 부처님이 45년 가르친 가운데 21년을 반야경을 했어요. 21년을 반야경을 했는데 21년 동안 반야경을 가르친 것을 그 반야를 전부 줄이고 줄이고 함축해서 모아놓은 게 바로 268글자. 마하자까지 집어넣으면 270자로 줄여서 함축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260글자를 다시 또 줄이면 결국 뭐예요? 오온 개공도 일체 고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자가 부처님 21년 동안 가르친 핵심의 끝. 글자를 알면 끝이 아니라 이치를 알면 끝. 그럼 불교 부처님 45년 가르친 것 땡.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뭐 두세 시간 뭐 넉넉 잡아 30분만 강의하면 다 알아한이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 불자들은 30년, 40년을 다녀도 왜 알아한이 못 될까요? 마음속에 뭐예요? 신랑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나뭘몇번 했어? 요따우 생각이 있으니까 3000년을 다녀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지요. 학원을 다니는데 똑같은 닐리레아를 음률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가르쳐. 그럼 어느 학원을 가야 돼? 1년 동안 가르친 학원 사람은 뭐라 그래? 쪼다, 쪼다, 다 쪼다들. 여기 오면 10분이면 배우는데. 부처님 21년 가르침을 지금 몇 분에 끝난겨? 끝났잖아.
10분에 끝났어, 지금. 얼마나 쉬워. 요것이 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게 뭐요? 사리자야. 사리자야. 이것을 입증시키는 거예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사리자야. 사리자에게 얘기를 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없다라고 해서 무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뻐꾸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없어. 근데 수시로 또 들려.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왜 있어요? 인연 따라 있어. 또 왜 없어요? 인연 따라 없어. 그래서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색이라고 그래. 없는 걸 뭐라 그래요? 공이라고 그래. 그럼 인연 따라 형성이 됐다. 인연 따라 없어지지만 바꿔놓고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신랑한테 고맙다고 하는 마음이나 싸우는 마음이 공장이 달라요 같아. 싸우는 마음이 나오는 공장과 고맙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공장이 달라요? 전부 어디에서 나와? 한 공장에서 나와. 한 공장에서.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랑하고 싸우는 거나 신랑 좋다라고 하는 거나 그게 뭐예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리자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화내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행복한 마음이 불행한 마음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하는 게 전부 어디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들 겨울 되면 춥다, 여름 되면 덥다 하는 게 공장이 달라요? 겨울 공장 다르고 여름 공장 다른가? 다 하나에서 나와. 그래서 색불이 공, 공불이 색이야. 색과 공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색이즉 공이고 공이즉 색이야. 그런데 자,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우리가 건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색, 수상, 행, 식이라라고 했어. 오온이. 그지 않아요? 색수상행식이야. 색수상행식. 요거는 정신작용. 요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 그러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알고 보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더라. 자, 그러면 요 이치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 느끼는 감수작용, 감수작용이나 공이나 달라요? 같아요.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 에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네.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그러니까 수불이공, 공불이수야. 그래서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수즉시공, 공즉시수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색도 그렇고 수도 그래. 그러니까 상도 마찬가지야. 상. 자, 여기에서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얘기야. 바로 이 얘기야. 그래서 수불이공, 공불이수. 바로 수즉시공, 공즉시수. 자,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즉시공, 공즉시상. 행불이공,
공불이 행, 행즉시공, 공즉시행. 또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즉시공, 공즉시식. 이 얘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시야. 생만 그런 게 아니라 수상행식도 결국은 뭐예요? 다르지 않다. 공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변해가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도 변해가는 상태로 있어서 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리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이었어요. 그죠? 반야바라밀에 대한 설법을 듣는 사람이야. 관자재보살은 뭐예요? 반야바라밀 실천의 주체자야. 사리자를 관자재보살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마음이야. 무슨 얘기냐? 사리자가 관세음보살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관자재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해서 사리불에게 이야기를 해줘. 그럼 왜 이야기를 해줄까? 자식이 어려움을 토로해. 이 엄마가 너만 했을 때 엄마도 역시 똑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어. 근데 해보니까 사실은 나는 그때 이런 이런 생각이 들고 살아보니까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네가 지금 처해진 여건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엄마가 살아오면서 느낀 깨달음을 아직 알지 못한 자식에게 뭐예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야. 아직 깨치지 못한 사리자에게 관세음보살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깨우침에 대해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깨우쳤어 하고 사리부를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현상인 색과 본질인 공과의 관계요. 그래서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 자, 자연의 지수화풍과 육신의 지수화풍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은 같아 달라. 조금 이따 우리가 죽어서 재가 돼서 뿌려지거나 땅속에 들어가 보면 같아져 달라져? 같아져.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고 해도 좀 지나 보면 뭐요? 같아져.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야. 색과 공은 상반적이죠. 정반대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시적이야. 같은 것이야. 예를 하나 들어서 바다에 보면 잔잔하지요, 평소에?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일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엄청 높게 치지요. 그럼 파도와 물이 다를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파도를 보고 작은 파도가 뭐예요? 큰 파도님, 나는 어떻게 하면 큰 파도가 될 수 있어요? 하고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 그 다음 날 되면 큰 파도, 작은 파도 있어 없어? 고요해지면. 말짱 뭐예요? 황이요, 황. 나 황.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색은 현실에 있으면서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중요시하면, 참 애매한 소리죠, 이거? 이게 바로 뭐 진공무유야. 나 조금 있으면 죽을 몸인데 하고 엉터리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뭐예요? 내가 있는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 그 얘기야. 그런데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 안 되면 난 죽을 거야, 난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게 편안해져요? 더 괴로워져요? 괴로워진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을 다하고
현실 부정이나 현실 집착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부정도 집착도 하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되 어떻게 돼요? 자유자재롭게 사는 거. 있음은 있어서 고맙고 없음은 없어서 고맙고 되면 돼서 고맙고 안 되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고. 그러니까 신랑이 나한테 툰방울 줘도 있어서 고맙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있어서 고맙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있어서 고맙고 없으면 밥 먹고 살겠어. 잠을 제대로 자겠어. 애기들 잘못되는 거 보면 가슴이 아주 덜컹덜컹해요. 그 부모 어떻게 살 거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나 사람답게 사는 길은 전부 어디 있어요? 돈에 있어, 명예에 있어, 권력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전부? 어떤 지에? 다 텅텅 비어 있다는 이치를 하는 지혜,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하는 지혜. 그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있어.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열반의 삶도 있고, 불행의 삶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다 있어? 오. 근데 어디를 보러 가? 부처를 어디를 찾으러 가? 가는 사람이 있죠.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직색 수상행시 역부여시까지 했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진불감으로 가. 오늘 여러분들 합장들 하셔요. 학자 택지요 사감귀천이 일어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땅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을 버리고 살피어서 천상락을 구해라. 눈에 보이는 거 좋고 나쁨 있고 없음 행복 불행을 분별하는 걸 버리고 버리면 어떻게 돼? 저절로 내 마음은 천상락이 되는 거예요. 찾아라. 여러분들 찾으세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88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